안녕하세요. 성우 윤묘당입니다. 해가 바뀌어서 2023년 오늘이 1월 3일입니다.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. 제가 하우스 입구에 왔습니다.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조금 풀린다 그래가지고 전번에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이제 상추 종류가 몇 가지 있고 이제 또 런던 상추라고 해서 또 이제 새로운 걸 몇 가지 해보고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이제 봄에는 딸기 했다가 이제 여름 상추를 조금 이제 심으려다가 그냥 이제 고추 종류를 몇 가지 심어서 따먹고 이제 가을에 뽑아서 이제 두둑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몇 달 동안에 이제 말라가지고 여기 수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다 이제 물을 이제 뿌렸습니다. 뿌려서 이제 물이 지금 이제 스며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잘 고르고 여기 녹색 비닐을 이제 멀칭을 하고 이제 상추 종류를 몇 가지 심으려고 합니다.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또 하우스 중에서도 여기가 여기 못 붙는 자리라 제일 따뜻하고 그래서 여기 입구에 조금 냉겨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상추를 심으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잘 커가지고 이제 한 2월달 늦어도 이 2월 한 초순이나 중순경 그때쯤 되면은 상추들이 이제 모종을 심는 거니까 잘 크면은 이제 뜯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제 상추를 잘 뜯어 먹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우스가 이제 없으시면 아직 노지는 이제 3월달이나 돼야 심으시니까 이제 심으실 수가 없고 이제 하우스가 있으시면 모종 어디서 구하실 수 있으면 이제 지금 1월달이라도 이제 상추를 심으시고 이제 속에 턴내려를 하시고 이제 저녁에 추운 날 꺼치만 저녁에 덮어주면 이 상추는 추위에 강해서 겨울에도 상추를 이제 심으시면 잘 뜯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상추는 이제 여러 종류라 이제 골고루 심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심으시는 것도 이제 상추는 추울수록에 추대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겨자나 적겨자나 뭐 엔다이브나 뭐 레드나 뭐 쓴박지키러 이런 거는 이제 일찍 할 때는 이제 땅에 이제 심어서 얼면은 이제 오래 못 뜯어먹고 종이 이제 빨리 나오니까 그런 것도 염려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걸 제가 영상을 마치고 이거를 이제 다 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요 심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됐어요. 지금 240포기를 여기다 심었습니다. 심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뭐 꽃상추, 청상추, 뭐 먹치마, 아삭이 이런 거는 이제 안 심고 주로 이제 신품종 외국에서 나온 이제 새로 나온 걸 여기다 심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수확 시기가 되면은 수확을 하면서 맛도 보고 또 크는 모양도 보고 색깔도 보고 여러 가지 봐가지고 좋으면은 저희가 이제 추가로 이제 모종을 길러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판매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240포기도 심었는데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많이 뜯어 먹을 것 같고요. 저 앞에만 이제 건강 케일만 이제 한 가지만 심었습니다. 나머지는 다 이제 이름이 좀 생소한데 이렇게 이제 240포기를 이제 심었습니다. 심어서 이제 강선 꽂고 이제 저 비닐을 한번 세우고 저녁에 추운 날은 이제 꺼치 한 번씩 덮어주고 그러면 상추는 추위에 강하니까 잘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